자, 세 점이 있습니다. A, B, C가. 근데 AP하고 B, PB, PC의 합의 내적이 0이래. 그럴 때 만족하는 P의 부피를 구하래. 만족한 도형은 P의 좌치겠죠? P의, 왜 A, B, C는 다 정해졌으니까 이거의 좌치를 구하라. 일단 여기서 본능적으로 AP 벡터 내적 얘를 뭐라? 2분의 PB 더하기 PC로 하고 싶고요. 요거에다 뭐두 배를 한 거니까 그냥 0이라 해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뭐다? PB, PC니까 얘가 뭐요? BC의 중점, 얘를 PD라 할까? 타고 D는 BC의 중점이라고. 본다면 AP하고 PD가 수직이란 거예요. AP와 PD가 수직. 자, 일단 A에서 P로 간 벡터와 P에서 D로 간 벡터가 PD 벡터가 수직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거요? A와 D를 뭐로 하는?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공간이면 구드라라는 게 결론이잖아. 오케이? 자, 다시 AP와 요거를 E로 나눈 이유는 요게 BC의 중점을 PD로 놓고 싶어서요. D로 놓고 싶어서. 그 다음 내적이 0이니까 90도. 이 말은, 이 말의 의미가 AD가 뭔데? 지름의 양끝이다.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구가 되더라. 요거를 찾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알수 있는 게 A점의 좌표가 1,0,0이고, D는 뭔데? D는 BC의 중점이니까 얘의 중점이 얼마?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루트 3, 0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가 지름의 양끝으로 하니까 반지름 구하면 되잖아. 그럼 AD 길이가 지름이니까 지름은 루트. 여기서 그거 빼면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잖아? 얘는 4분의 9 더하기 3 하니까 얼마? 12니까 루트 3이죠. 그래서 봐, 지름이 루트 3이잖아. 지름이 루트 3이니까 반지름은 얼마? 2분의 루트 3. 따라서 부피는,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3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하면 3분의 4 파이의 8분의 3 루트 3. 그러니까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 파이. 2분의 루트 3 파이. 2번이 답이 되죠. 자, PB와 PC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요거 내적함. 요거 뭐야? 요게 중점이구나. 그래서 내적이 0이다. 90도다. 이 말의 의미가 AD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구가 된다는 거. 요거 확인해 주면 돼. 자, 힘든 사람은, 아, 이거 몰라요. XY. 0 놓고요. 그냥 대입을 해도 별 지장은 없을 거야. 그럼 대입을 할까? 또 하나 방법. 대입하면 T가 XYZ잖아? 그러면 AP 벡터. AP니까 P에서 빼니까 X 빼기 1, Y, Z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잘못됐지. 이렇게 PB예요. PB. PB, PB. 오타가 났어. PB 벡터니까 PB는 B에서 빼니까요. 마이너스 1 빼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PC 벡터는 C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X, 루트 3 빼기 Y, 마이너스 Z라고. 얘를 더하면, 자, X 빼기 1, Y, Z. 내적에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빼기 2x, 루트 3 빼기 2y, 마이너스 2z는 0이야. 따라서 얘 전개하면, x 빼기 1에 마이너스 1 빼기 2x, y에 루트 3 빼기 2y, 마이너스 2z제곱이 0이에요. 자, 이걸 전개하면은, 참말로 힘드네. 요거를 2x 더하기 1로 고치고, y 빼기 루트 3으로 고치고, 플러스를 하면, 전개하면 뭐 해야 돼?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2z제곱은 0이니까 이게 뭐야? 9의 방정식이 되잖아. 그때 이거 반지름으로 구하면 되지. 그 다음에 3분의 4 파이 r 3제곱 해도 돼. 근데 이 과정보다는 오히려 얘를 뭐로?
EPD 벡터더라. D가 AB의 중점이다. 그래서 내적 0이면 90도다. 지름의 양끝으로 하더라. 요거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자, 이렇게 풀어도 관계는 없지만. 오케이.